2단원이에요. 토의 절차와 방법. 지금 2, 3단원 같이 한번 살짝 볼게요. 이건 방학 교재라서 살짝 보는 거죠. 토의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개인 문제 갖고 토의를 하겠어? 아니겠죠?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에 그저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은 뒤에 좋은 어떻게 할지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그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그지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토의예요.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면 좋은 점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럿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또 소수의 좋은 의견도 그지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의논하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럿이서 하니까 다양하고 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지? 다 같이 하니까 이걸 쓸줄 알면 좋겠네요. 우리 주변에서 토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상회, 어머니들이 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반상회, 복도 통행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학급 회의, 대회 상품을 마련하기 위한 토의, 뭐 어떤 대회에서 상품은 뭘로 할지, 그지? 그런 거죠. 토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까닭은 뭐냐? 왜? 서로 의논하여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생각을 경청하게 되죠. 집중해서 듣게 되죠. 그죠? 서로 생각을 존중하며 토의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문제를 원만하게, 웬만하면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럿이서 하면. 토의의 절차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어떤 일이든지, 토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의논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토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지? 주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토의 주제는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그지? 주제를 정할 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각자, 그지? 그리고 회의장에 가서 토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놀아? 안 되죠. 주제가 정해졌으면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토의 안 했어요. 자, 나는 이런 토의할 때 이런 거를 생각했으니까, 그지? 자기가 얘기할 거를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 자신의 의견이야.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도 갖고 토의장에 가야 될 거야. 그지? 맞아요? 근거는 뒷받침하는 거니까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지 보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 보고 또뭐 할머니 말 듣고선 그거 토의하러 와서 틀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이제 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정하고 근거까지 모아가지고 토의를 하면 돼요. 그죠?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아까 준비했던 거 의견 근거를 들어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는 거죠. 그지? 다른 사람의 의견 근거도 듣고 나도 말하고. 다 말했으면 자, 여럿이서 말했으니까 누구 걸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중. 그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이. 어떤 걸 선택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하게 되겠어요?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순서죠. 토의 주제가 있고 내가 얘기할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서 서로 토의를 한 다음에, 그죠? 한 가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 정하는 거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토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기. 그죠? 제안하는 글. 제안은 누구한테 하는 거잖아. 교장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하든, 뭐, 인천시면 시장한테, 그지?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든, 누구, 그죠? 뭘 해달라는 목적이 있을 거고, 누구한테 쓰는 게 있을 거야, 제안. 아무한테나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뭘 부탁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왜 부탁하는 거야?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지? 하는 걸 거예요. 자, 어떤 걸 제안하는지 있어야 되고요. 그 까닭도 써야 돼요. 그죠? 제안하는 내용과 왜 하는지도. 그리고 제목은 잘 어울리게 써야 돼요. 제목도. 제안하는 글의 제목은 전체 이 제안하는 내용하고 어울리게 써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토의의 절차와 방법이었고요. 그럼 요거